네, 에밀레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경주문화원 설화벌 풍물단의 길놀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11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개막식은 축하 공연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대구 경북 연합합창단의 축가 공연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기원하고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의 개막을 만천하에 알리는 개막타종이 있겠습니다. 개막타종은 참석 내빈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5타 5번 타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라 소리 축제 에밀레전 진행을 맡은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 이명학 박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섯 번의 종소리가 우리의 산천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11회 신라 소리 축제 에밀레전의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신라 천년 고도 전통이 살아있는 경주에서 소리축제인 에밀레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11회째, 11번째를 맞는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기원하는 정신을 담아서 세계와 함께하는 희망의 소리를 주제로 사흘 동안 소리축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BBS 대구불교방송이 주관하고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최하는 이 축제는요, 한국의 우수한 소리 문화를 재조명하고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도 역대 행사와 같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이신 법보 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이 축제 개최를 위해서 지원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세계와 함께하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오늘 울려 퍼지는 에밀레 종소리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꼭 경주에서 유치해서 신라 천년 고도 문화예술의 도시 경주시가 세계의 경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간직한 선덕대왕 신종을 테마로 하는 이 축제로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무량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1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 기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이신 법보 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준하경 경주시장의 환영사를 김성학 부시장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주 부시장 김성학입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준하경 경주시장께서는 현재 중국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인 제가 대신에 환영 인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11번째를 맞이하는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BBS 대구불교방송 대표이신 법보대종사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불교계에서도 많은 고승 대덕 스님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동엽 경주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도의회에서도 배진석 도의원님, 최덕규 도의원님, 황명강 도의원님, 정경민 도의원님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경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총장님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한순희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성용, 이경희, 김소연, 정문기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범종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종 가운데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세계적으로도 독창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봉덕사종 또는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은 1962년도에 국보로 지정되어서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에밀레종의 주파수는 64Hz로 사람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며 유난히 울림이 크고 긴 여운이 신비스러운 그런 종입니다. 1300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신라의 금속 종 제조 기술이 세계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에밀레종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닌 우리 신라 문화의 집합체이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과학과 예술, 신앙을 모두 담고 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에밀레종의 가치는 소리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라인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삶과 열문을 알아갈 때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라의 종 성덕대왕 신종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경주와 한국을 대표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하며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즐거운 시간 갖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하겸 경주시장님의 환영사를 김성학 부시장님께서 대독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축하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제 의장께서 우리 시장님과 같이 이 해외 출장 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축사를 하게 돼서 많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지금 국정으로 굉장히 바쁘셔서 우리 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참 아쉽게도 참석을 못해서 대신 인사를 전하러 했습니다. 먼저 오늘과 뜻깊은 행사에 신라인의 감성과 신라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제11회 신라축제 에밀레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비베서 대구불교방송 법보근선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참석을 위해 경주를 찾아주신 국내외 기빈 및 관광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 가치와 조상들의 업적을 다시 생각해보며 선덕대왕 신종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지쳐있는 몸과 마음에 활력을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라복 신의 선발대회에서도 입상하신 모든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를 알차게 준비해 주신 BBS 대구불교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무한 발전과 건성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축하 말씀 전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영경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총장님께서 축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렸었는데 오늘은 화창하고 좋은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 에밀레전 개막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에밀레전의 주제는 세계와 함께하는 희망의 소리라 들었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APEC 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전 경주 시민의 희망을 대변하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신라는 불교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로 연결되는 국제적인 문화 도시였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우리 희망의 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경주가 APEC을 유치하고 또다시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원합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YG 캠퍼스도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학생활동,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제를 마련해 주신 대구불교방송 법보스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그리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이영경 총장께서 축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격려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의 격려사를 불국사 강주이시며 교무국장이신 정수 스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국사 주지사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교무인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법보 대종사님 그리고 여러 스님들 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사 이번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와주신 관광객과 경주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의 역사 1252년의 해를 맞았습니다. 진리의 소리, 평안의 소리, 우주 만물의 소리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감탄한 그 소리는 그야말로 일성원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자랑이자 귀중한 자산인 에밀레종의 가치와 역사성을 기려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종을 만든 낮은 곳의 백성들인 수많은 주종공들의 기술과 노력과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역사의 어디에도 그들의 흔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 없이 사라진 주종공들을 에밀레의 역사에 담고 그들을 기리자고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그것이 에밀레 역사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2025년 개최되는 에펙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를 경주시 위치를 다 함께 기원합니다. 태평양 연안 21개국이 참여하는 에펙 정상회의는 전 세계 교역량의 48%, 국내 총 생산의 62%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협력 기구입니다. 정상회의를 우리 경주시에 위치할 경우 돈의 생산 유발 효과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는 엄청 큽니다. 따라서 우리 경주시가 누릴 수 있는 고용 창출이나 부가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편 이를 계기로 우리 경주시는 또 한 번 세계의 경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에펙 정상회의 경주 위치에 여러분의 강력하고 일치된 뜻을 모아 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상회의 위치 다진 대회의 뜻도 함께 담아 진행될 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을 유의미하게 즐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철욱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메시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AI 도지사 이철욱입니다. 제11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DBS 대구 불교방송 사장이신 법보스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라 천년의 문화적 가치를 소리에 집중해서 조명해 보는 시선 자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밀레종이라 부르는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최고 걸작입니다. 더욱이 장엄하고 신비한 종소리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고요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며 일상의 잡념을 잠시 잊고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해와 태풍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신 도민들의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욱 경상북도 지사님의 영상 축사였습니다. 오늘 직접 참석은 못하셨지만 축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김석기 경주시 국회의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양과 소리를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회 일정으로 인해 축전으로 대신함을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리축제를 통해서 모두가 신라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김석기 의원님께서 축전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된 신라복 시니어 선발대회 올해로 두 번째를 맞게 되는데요. 그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님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본선까지 올라오신 수상자 네 분도 무대에 함께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4위, 3위, 그리고 2위, 1위 이렇게 네 분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이동협 경주시 의회 부의장님께서 4위 정 그리고 3위 우와 미 이렇게 두 분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4위 청초 정의 강미용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3위 우와 미 김도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미 김도연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2위와 1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께서 수려선 에밀레 진을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2위 수려선 정만자 제2회 신라복 시니어 선발대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조직위원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예 1위 에밀레진 권영훈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에밀레진의 권영훈님이 수상을 하시게 됩니다. 네, 부시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1위 에밀레진 권영훈 제2회 신라복 시니어 선발대회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조직위원장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와 함께 상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1위에게는 왕관도 씌워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회 신라복 시니어 선발대회 에밀레친 권영훈님입니다. 권영훈님을 비롯해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막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를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우리 경주시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원하고 또 힘을 모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폼포드로 축제의 의미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APEC 세계정상회의 경주 유치 함께 해요. APEC 경주 유치 함께 해요. 이어서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소리 국악 공연을 함께 하실 텐데요. 소리꾼 민정민과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전통 가야금과 가야금 병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25년 가야금 병창 그룹이죠. 이 놀다가만의 색을 입힌 새로운 국악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꾼 민정민과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무대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 놀다가와 함께 우리 국악으로 한번 모시고 저희가 가볼 건데요.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요, 우리 춘향가의 사랑 이야기를 꽁냥꽁냥하게 담고 있는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사랑 더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샤라랄라랄라 야야야 샤라랄라랄라 야야야 슈비두비두바 사랑이로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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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구나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둥글둥글 수박 읍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척을 따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뚜뚜 11번째를 맞는 신라 소리 축제 에밀레전 축하 공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흥겨웠던 분위기하고 조금 다르게 잔잔한 명상 음악으로
함께 힐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명상 음악가 홍순지의 무대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몸 안에는 보석여의 주 하나 있음을 믿으라. 사바세상 윤회의 삶 써도 써도 끝이 없으니 형체마다 물상마다 밝게 비춰주고 있으나 찾아봐도 찾아봐도 그 모습 찾을 수 없네. 옛부터 지금껏 본 모습도 변치 않고 경고해 그 서늘한 빛을 천지 이전을 비춰주네. 길지 않고 짧지 않고 앞도 뒤도 없으며 부수고 돌아오니 오묘한 그 모습 오묘한 오묘한 그 모습 그 모습 그대의 몸 안에는 보석여의 주 하나 있음을 믿으라. 그대의 몸 안에는 보석여의 주 하나 있음을 믿으라.
제11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축하 공연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되겠는데요. 정말 여러분께서 환호하시는 대로 즐겁고 신나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장구 치며 노래하는 꽃미남 트롯 가수입니다. 박서진 씨의 마지막 무대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을 숨어치 이는 날도 두고 가는데 되돌아는 푸른가에를 품은 연기만 남아 내지 못한 사연 두고 떠난 사람을 이렇게 밤새워 울어야 하나 잊지 못할 경중의 밤 저는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신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 에밀레 축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 정말 기뻤던 게 이렇게 들어오다가 처음 성대가 있더라고요. 저 이 나이 먹도록 처음 봤거든요. 아까 처음 성대 봐가지고 난 기분이 좋아 죽겠네. 그래갖고 장구채도 떨어뜨리고 막 그랬다 봐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하는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하반기 복 많이 받으시고 이대로 아쉬우니까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연하의 남자? 나는 연하의 남자 부를 때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설레이고 있어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님이요? 님이시여 차라리 죽으려 세상을
온통 아무 천지여 내 사모하는 님이여. 여기까지 돼. 마지막 곡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서 한 움큼 지어보자 내 꿈을 향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리아리 경주로 넘어.